기아는 너무 터커, 그 다음에 최영우 선수에게 너무 의존도가 컸어요. 이두 선수가 무너지게 돼버리면 이 장타력에 의존할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A 선수 한 명만 정말 잘만 잡아오면 어느 정도 장타력은 의존할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올해 FA 선수 중에 잡아올 선수가 과연 누가 있겠냐라고 좀 따져보자는 거죠. 자, 김현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자, LG가 무조건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성범 선수가 있습니다. NC가 무조건 잡을 겁니다. 그리고 황재균 선수가 있습니다. KT가 무조건 잡지 않을까요? 확실한가요? 자, 그러면 장차력 있는 선수를 과연 또 뽑아보면, 누가 있죠? 자, 두산의 김재환 김재환 선수가 선수고요. 있습니다. 아마 김재환 선수는 두산과 기아가 경쟁을 해볼 만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김재환 선수가 두산에서 기아 홈구장으로 온다면 지금 조금 더 홈런 개수나 컨택력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홈런 개수가 또 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FA는 좀 기아에 대한 김재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심재학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이 FA 시장에 나오는 야수 FA 대여 선수도 황재균, 김재환, 나성범, 김현수 선수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능성이 가장 큰 기아의 영입 선수 윤세호 기자는 어떤 선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환 선수, 왜냐하면 이미 기아는 최영우라는 FA 최고 성공 사례를 한번 맛을 봤어요. 네. 최영우 선수가 와서 우승 청부사답게 2017년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이번에 데려온 FA한테 분명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나성범 선수는 사실 정말 NC 색깔이 강하고, 네, 근데 김재환 선수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또한 참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팀이고요. NC가 나성범 선수를 놓친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성범은 어려울 것 같은데, 김재환은 그래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황재균 선수 또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작년에 기아가 허경민 선수를 생각하는 거 보면은 네. 파코너에 대한 지금 필요성도 분명 있거든요. 네, 황재균 선수가 온다면 공수에서 좀더 팀이 업그레이드 될것 같고, 김현수 선수는 말할 필요가 없죠. 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고, 네, 이 선수 또한 뭐 최영우 선수로 이제 최고의 성공을 맛본 기아가 김현수 선수를 굉장히 탐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아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께서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얘기해준 선수는 김재환 선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스토브리그 시장이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분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